아유, 정말 영광입니다. 아, 아닙니다. 정말 레전드. 진짜. 진짜 좋았습니다. 민경이 혹시 아시죠? 김민경.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 민경이 야구를 시킬까 해서. 근데 축구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어려울 거예요. 민경아. 아, 미쳤나봐, 진짜. 이재주 씨랑 할 때는 어땠나요? 처음부터 공을 이렇게 띄우더라고요. 공 띄우고 뭐 발리슛도 하고 헤딩도 뭐 잘 하고 막 그랬거든요. 프리킥도 지금 잘 했고, 프리킥도 거기 그 스크럽 선수들 세워놓고 했는데 다 공 띄워서 넣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연구가 필요하네. 또 요령 좀 챙기면 하겠네. 잘 따라하면 하겠네. 포수 이런 것도. 포수 딱 포수 스타일이네. 좋네. 자기가 감각으로 좀 뭐 이렇게 앞으로 좀 굴리거나 뭐 한 번씩 딱 맞지 않을까? 운동신경 좋으니까. 감각으로 가지고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야구단에서 진짜 시합을 한 3, 4회 정도라도 뛰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디 게임이라도 뛰어봐야 될 거 아닌가, 그지?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네, 게임 뛰어봐야지. 예. 막 펑고 막 쳐가지고 막 뺑뺑 울리고 해야지. 왜 이럴까, 진짜? 홈런 타자를 만들어야겠다. 우리 협동이처럼. 와, 공 쳐봐도 꽉 엉뻥 때리는 거야. 네. 옳지! 옳지! 네. 대박! 아, 이거 이 정도면, 아,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. 아, 그래요? 진짜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. 좋아졌어. 이 정도면은 조금 내가 자신감 좀 생겼어.